SK는 SK 팀의 네. 새내기 선수입니다. 그렇죠. 꿈나무 SK 꿈나무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득점이 됐습니다. 아, 네. 멋지게 득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어가는데요. 유리펜스의 초반 질주가 정말 무서웠는데 몸이 이제 경직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죠. 경직될 만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폭발적인 양 선수의 득점 대결. 자, 마지막. 이게 돌아서 넘어가나요? 득점이 돼요. 아, 네. 넘어갔습니다. 사이드로 역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췄습니다. 아, 이거 각도가 살짝 말려서 들어올 만도 했었는데 조금 아쉽게 넘어갑니다. 아, 그러면서 배치가 한번 왔어요. 네, 옆돌리기 왔어요. 이건 오늘 놓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의 에디 레펜스인데 지금의 긴장된 상황은 어떨지 모르죠? 놓치지 않네. 네, 안 놓쳤어요. 13대 13. 아, 정말 여기가 7세트 같아요. 그죠? 마치 마지막 세트처럼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진짜 두 선수 모두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13대 13 동점. 두 점 남은 에디 레펜스. 자, 이거를 당점을 낮춰서 뒤돌리기. 아, 좋아요. 세트 포인트. 아, 정말 열심히 쫓아온 세미 사이그너. 마치 뭐 뛰쳐나갈 듯한 그런 모습의 강진 선수와 히다오리의 조금은 걱정되는 분위기의 김봉철과 최성원. 자, 배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얇은 느낌으로 파고 들어가면 각도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자, 오, 두꺼운 두께로도 짧은가요? 아, 두꺼운 두께로는 진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이거 놓치면 큰데요.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안 된 에디 레펜스. 문제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조금 화가 난 듯한 표정의 에디 레펜스. 이게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네. 아, 이게 빠집니다. 에디 레펜스는 저런 노기가 서린 표정을 잘 짓지 않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더블 쿠션. 이게 득점. 자, 이게 득점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 이 공이 직접 맞으면서 또 다음 배치 3뱅크 형태로도 갔거든요. 자, 3뱅크 각도는 일단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코너를 네. 깊게 들어가면요. 자, 3뱅크. 자, 코너 깊게 들어갔고 3뱅크 에드레펜스 무서운 투격을 펼쳤던 세미 사이드너를 때리치면서 에드레펜스가 3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SK 렌터카가 2세트와 3세트를 내리 따내면서 1세트 패배 충격을 잊어가고 있습니다.